네, 오늘은 여러분께 겨울에 아주 간단하게 끓여 먹을 수 있는 고추장찌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즐겨 끓여 먹는 건데요. 끓이는 방법 너무 간단하고요. 그리고 재료도 사실상 참치, 고추장, 감자만 있으면 돼요. 뭐 기호에 따라서 애호박이나 청양고추,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간은 뭐 따로 뭐 소금간이나 이런 거 굳이 뭐 필요는 없습니다. 간장 정도 있으면 좋긴 한데 일단은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고추장, 참치, 감자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끓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추장 찌개를 끓이는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요 감자를 먹기 좋은 크기로 찌개용처럼 이렇게 자르면 돼요. 도마가 제가 지금 없어서 살살 이렇게 잘랐습니다. 좀 더 작게 잘라도 되고요. 원래 뭐 남자들 이렇게 혼자 와가지고 뭐 해먹고 이러는 거 맛만 있으면 된다. 맛만 집에서 하실 때 좀 이쁘게 자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자, 감자를 이렇게 잘랐죠? 감자를 다 잘라놓은 다음에 호박도 좀 잘라놓읍시다. 호박도. 호박도 뭐 많이 들어가면 괜찮으니까 취향껏 자르십시오. 보긴 이래 보여도 먹고 나면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감자 호박을 잘랐으면은 그 다음 순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자, 요 감자 호박 한꺼번에 넣습니다. 넣고 물을 붓고, 물은 좀 자작하게 부어주세요. 왜냐면 찌개이기 때문에 물이 많으면은 복구하기가 힘들어요. 조금만 더 살짝 잠길 정도로만, 오케이 정도만 넣고 끓여주면 돼요. 물론 이렇게 난로불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도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찌개니까 빨리 끓이고 싶을 때는 먼저 버너에다가 끓인 다음에 거의 다 끓었을 때 찌개를 난로 위에 얹어 놓고 소주 한 잔씩 딱 하면 좋겠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덮고요. 감자를 정말 충분히 푹 끓여줘야 돼요. 진짜 감자국 끓이는 것처럼 감자 그 육수가 채수라 그러죠. 감자 채수를 많이 뽑아내는 게 이 고추장 찌개의 관건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감자가 익은 것 같아요. 감자를 툭툭 눌러봤을 때 툭하고 네 부서집니다. 살짝. 그럼 이때 바로 이제 고추장을 투입해주면 됩니다. 고추장은 일반 아무거나 뭐 순창 고추장이든 어디 거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2인 기준, 그러니까 찌개 하나 끓일 정도면 고추장 크게 한 스푼, 네, 한 스푼을 먼저 풀어줍니다. 한 스푼 먼저 풀어주시고 어차피 간을 고추장으로 하는 거니까 기호에 맞춰서 한 스푼에서 한 스푼 반 뭐 이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딱 봐도 물이 이제 좀 적은 것 같다. 그럴 때 물을 더 부어주면 됩니다. 조금만 부어주고 웬만하면 집고추장은 좀 짠감이 있고 단맛이 좀 덜하기 때문에 집고추장보다는 이런 뭐 시중에서 파는 시제품을 쓰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집고추장은 뭐 깊은 맛은 좋은데
좀 짜고 그런 게 좀 있어요. 바닥에 깔려 있을 수도 있는 고추장을 풀어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간 한번 보시고 국물이 걸쭉할 거예요. 왜냐면 감자가 우러나서 국물이 걸쭉하고 그리고 고추장까지 들어갔거든요. 간을 보니까 아, 간은 맞다. 자, 간이 이렇게 맞다 싶을 때 뭔가 밍밍하거든요. 그럴 때 넣는 것이 바로 참치입니다. 참치는 아무거나 다 상관없고요. 그리고 원래 작은 캔 참치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거는 큰 거기 때문에 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참치 기름도 넣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뭐 기름을 뭐 굳이 뭐 빼서 버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이 정도만 넣읍시다. 나머지 반은 내일 또 김치찌개 끓일 거라서. 이렇게 한 소끔 끓여주시면 끝납니다. 참치는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처음부터 넣고 끓이면 비려져요, 좀 맛이. 아, 한 소끔 끓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끓었을 때쯤에 청양고추 한 반 개 정도 취향껏 넣어주시면 조금 더 칼칼한 맛이 납니다. 반 개 정도만 이렇게 넣어서 끓이면 고추장찌개는 완성이 됩니다. 이게 침대가 이거 할 때는 거의 그냥 잡단 거 다 올려놨다가. 아, 나도 저 롤템을 사야겠어. 내일 꺼내보이네. 아, 다시 추울 때 소주 먹으면 소주 맛이 잘 안 나잉. 나도 주말에 이거 이런 거 하나 사야지. 바람이랑 뭔가? 이런 거 라면 끓여 먹고 고기 튀겨 먹고. 야, 이것도 타벤탑 거야. 나 이거 싼 거 초반에 산 거 아직도 쓰고 있는 거야. 가성비가 좋은 게 짱인 거 같아요, 진짜로. 야, 저 노래 끌 수 없지. 뭘까? 저것도 저작권 다 들어가요. 저놈의 저작권 때문에. 아유, 좋아야 너도? 응? 그냥 틀어놓은 거야. 아이유가 좋긴 하지. 발라드 먼저. 다 맛있네 이거. 존나 데웠잖아. 이 안에서 이렇게 해 먹으면은 밖에 어떤 세상인지를 보자. 밖에 춘지를 보자. 어떻게 보면 겨울캠핑 되게 간단해. 그냥 셀프진이었게. 셀프진 여기서 못 나가. 근데 나타나 이거 냄새 내 것보다 안 나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물론 등유가 묻었긴 했지만 이것도 진짜 냄새 많이 안 나는 편이지 이 정도. 심하지 않은데. 나는 그래도 이제 뭐 황색고 냄새 심하다 하는데 뭐 내가 봤을 때 모르겠는데. 나는 내 코가 안 민감한가. 옛날 모델이라 그럴 거야 아마.
이게 주당들은 이런 텐트에 가둬 놓잖아. 진짜 소주 짝으로 먹을 거다. 걔네들 있잖아. 걔네들 간 없는 애들 있잖아. 우리 친구들 중에 또 제주도에 가 있는 양반들. 걔네 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닫아놓고 찌개랑 뭐 고기만 갖다 놔주잖아. 여기다가 한짝 먹을 걸. 짜이긴다. 한짝 걔네는 어마어마하지. 걔네 사람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게 뚫려 있네. 불하고 직방이네. 이게 무주등도 필요 없어. 따뜻하네요. 이거 계속 쳐다보고 있다면 멍해지는 거야. 이제 가성비는 이게 진짜 말로 좋지. 이렇게부터 괜찮네. 제품 너무 커. 두개 넣고는 좀 좁겠다, 그치? 약간. 그래서 이제 끼껴서 먹어야겠는데. 자기 전에는 저기 해야지. 하나 빼놓고. 내가 지금 김치찌개는 좀 국물 좀 많이 넣어야 돼. 소세지랑 이런 거 좀 먹고 만두 해 먹어야지. 만두.